자, 이거 지금 365 라이브 올때 있는데 이제 저기서 커피도 팔고 해서 라이브 커피촌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죠. 또 관심을 좀 가졌던 사람들은 야, 저 장사 잘 되나? 막 그러고 또 옛날에는 안 그렇더니만 요즘 보니까 여기 들어와서 막저막그 반죽에서 놀이도 막 하고 조 촌장이 요새 변했나 그러고 막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즘 있죠. 자, 사실 아이고, 사실 그 장사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예, 사실대로 말해서. 그러나 이 공간을 준비하고, 이 공간을 마련하고, 이 공간을 투자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가 없습니다.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장사로서, 커피숍으로서도 지금은 뭐, 그냥 명맹중지하고 있지만은 사실 잘 되기는 좀 힘들죠. 왜냐하면, 꼭 뭐, 왜냐하면이라기보다는 이미 여기는 통기타 캠프촌으로서 또 조촌장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이 마을 사람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리 홍보를 하고 우리가 편하게 들락날락거리라 해도 또 그렇지 않은 것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약간 이게 이제 중턱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의 한계도 있고 무엇보다도 기존 한 10년 동안 통기타 캠프촌이라는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사실은 잘 들락날락 안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도 저도 욕심내지 않고 이 통기타 캠프촌에 이런 하나의 커피를 마시면서 만남의 장소가 있고 라이브 할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이제 기타 때문에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그냥 저하고 상담만 하기 불편하니까 커피 한잔 편하게 줄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그냥 믹스 커피 주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저 커피를 내려서 주니까 고급, 커피도 고급지고 또 여기 만남의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이 자체 공간은 통기타 캠프촌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좋은 장소입니다. 저는 이 커피숍을 하게 되었을 때는 또 저의 판단이 있었지만은 촌장으로 판단이 있었지만은 또 우리 회원이신 우리 또 여기 관장 역할하고 계시는 분의 또 아이디어도 있었고 또 제의도 있었고 서로의 또 협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 사람의 생각과 그 서로의 어떤 공동적인 뭔가를 통캠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모색하다 보니까 이게 탄생된 것인데 이제 외부 사람들은 오직 장사가 잘 되나 돈잘 버나 이거로 인해서 뭐 수익이 올라오나 이런 생각인데 너무 이제 그런 식으로는 좀 방향을 가기는 좀 곤란할 듯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공간이 물론 막 일반 사람들이 음악을 관계없이 지나갈 사람들이 와서 막 버글버글 커피 마시면 좋겠지만은 제가 보니까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결과적으로 라이브 좋아하고 조촌장을 찾아오고 또 뭔가 여기 통기타 캠프촌이 필요한 사람들이 와서 많이 찾아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주말 캠프를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말 캠프는 평일날은 사실 요새 노는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적으로 그죠. 그래서 결국은 주말이에요. 이게 무조건 주말입니다. 토요일 하루인데 이제 토요일날은 저희들이 주말 캠프라고 해서 뭐 이제 일반인들은 5만 원, 회원한테는 3만 원 이렇게 받으면 저녁을 줍니다. 근데 저녁도 매일마다 우리가 다른 메뉴를 할수 없다 보니까 어차피 삼겹살 구워서 같이 먹잖아요. 그런데 삼겹살 먹어보면요. 여러분, 밖에 요즘 삼겹살 나가면 1인분에 막 13,000원씩, 14,000원씩 하죠.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생각보다 삼겹살 먹다 보면 지출이 많이 나갑니다, 오히려. 자, 그런데 이제 여기를 그 단체 손님들이 이렇게 예약을 많이 합니다. 뭐 이번 주도 보면 저 어디더라 참. 용인인가 거기서 여자 네 분이 색소폰 불면서 오겠다고 또 예약했고 또
경남 진해에서 또 두세 명이 오겠다고 또 남자 예약했고, 그리고 또 여기 또 충남 여기 저 고등학교 출신 또 동기들이 한 20명이 또 예약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또 뭐 6월 초에는 또 구미에 또 뭐 조기 축구에서 또 여기 또 예약하고, 또 6월 또 9일인가 여기 그 공주에 그 음악하는 젊은 친구들이 또 한 열몇 명 예약하고 이런 식으로 단체들을 예약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동기에 뭐 동문에 친목회 뭐 산악회가 좀 있는데, 여기 와서 이 공간이 뭐 라이브 공연장이라고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음악을 하고 하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통기타 치고 음악하고 있지만은 대부분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기서 유흥을 즐기고 저기 팁통에 돈을 넣고 하면서 여기 또 여기서 춤도 추고 막 여기서 또 음주를 하고 그럽니다. 그럼 이 공간이 결국은 연회장이 되는 거예요. 연회장. 그러면 제가 결국은 또 반주기에서 같이 또 음악도 해주고 그렇게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연한 사고를 좀 가져주십시오. 제가 철학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는 통기타를 가르치고, 저는 사실 순수 음악을 좋아합니다. 제가 놀러 다니는 거 봐셨죠? 기타 들고 해도 무조건 기타 들고 노래하지. 저는 뭐 막 사실 그 휩쓸리는 그런 음악을 크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통기타 그냥 그 레크레이션 같은 그런 음악 좋아하잖아요, 제가. 그죠? 그거는 제가 저의 달란트고 저의 철학이고 제가 노는 방향이고 저의 분위기고 저의 생각이고 저의 취향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내가 운영자이기 때문에 여기 노는 사람들은 반주기로 놀든지 뭐 춤을 추고 놀든지 뭐 술을 마시고 놀든지 그건 제가 사실 관여할 바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부담 없이 오시고 또 그걸 보고 야, 저 천장 뭐 통기타 치다가 요새는 뭐 돈 벌려고 막 사람들한테 뭐 막 반주기 해주고 춤도 추라 그러고 막 노래 해주네. 아니에요, 그거는. 그거는 원래부터도 옛날부터도 제가 그걸 저 하지 말아 했던 것도 아니고 분위기가 이렇게 가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야기하면요. 여러분 사실 그 유튜브에서 여러분 그 기타 친다든지 뭐 색소폰 한다든지 음악하는 사람들 그 저 영상을 보십시오. 그렇게 뭐 조회수가 많고 막 그렇습니까? 이 음악과 그 이런 예술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밥을 먹고 난 뒤에 생존을 하고 난 뒤에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노는 것이라는 것은 놀아도 되고 안 놀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뭔가 음악을 하다 보면 자꾸 경쟁 심리에서 남보다 잘하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음악의 본래적인 그 유희, 즐기자의 그 목적에서 가끔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타 친 영상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이 노래 잘하는 영상 올려놨지만 요즘 봐봐요. 그럼 조회수 그게 많던가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저부터도 제가 막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주고 막 대중적으로 이게 통기타 캠프줄이 유명하지 않잖아요. 왜? 제가 음악적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음악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사는 회사를 운영한다든지 뭔가가 유통을 한다든지 뭔가 제조를 한다든지 내가 생존하고 관계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를 하지만은 이게 노는 것은요, 노는 문화는 그렇게 저 막 활성화 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막 기업이나 저 국가에서 하는 축제인 거 아니면 개인이 하는 일도 어려워요. 그래서 조인민 촌장이 하는 이 통기타 캠프 촌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 오는 사람들도 그렇고 여기가 어떤 돈을 버는 행위도 그렇고 여기서 뭔가를 행사를 하는 것도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제 한계 속에서 제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것을 이제 이용하실 때는 이걸 가지고 또 뭐 돈을 주말마다 주말 회비를 5만 원 받는데 뭐 비싼 운동 안 비싼 운동 가성비가 어떤다 그거는 판단은 여러분들 판단입니다. 저는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심지어는 통기타 동호회하는 사람들은 뭐 만원씩 내서 뭐 회비 다니는데 뭐 밥하고 먹는데 거기 놀러 갔는데 5만 원이 비싸더라. 그러면 내가 느낌상으로 어딜 가려고 하는데
그 비싸게 느끼잖아요. 그럼 나는 그 돈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거기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운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뭐, 뭐가 비싸다는 둥, 뭐, 안 비싸다는 둥, 뭐가,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주말 캠프는 그대로, 5만 원에 제가 다른 변동이 없는 한은 주말은 뭐 자고 가든 잠시 덜 있다 가든 밥만 먹고 가든 밥을 안 먹고 가든 주말 캠프에 참여하면 주말은 무조건 5만 원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고 안 오고는 그거는 여기에 운영 뭐거나 스타일이나 조촌장의 또 지위나 여기 뭐 저의 운에 달린 것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의해서 달린 것이니까 그걸 가지고 가타부타 비싸다 안 비싸다 그런 이야기 일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공간이 필요하고 이 공간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고 여기서 막 음악을 하고 즐거운 사람들은 기꺼이 비용을 주고 와서 여기서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 운영에 대해서 조촌장에 대해서는 절대 다른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걸 운영하면서도 제 본래의 그 제가 가장 잘하고 있는 중장년들 기타를 고수로 만들어 주고 있는 그것은 지금 아는 사람 기피합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회원 가입 반역하고 제가 열심히 가르칩니다. 열심히 가르치는 것은 붙잡아 놓고 열심히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숙제는 해주고 찾아오면 열심히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제 설명과 제 지도에 잘 따라오는 사람은 진짜 다 고수됩니다. 기타가 저는 그것이 이 통기타 캠프 좀 늘은 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조촌장의 가장 큰 그 보람과 조촌장에게 가장 큰 삶의 희망을 주는 사람들은 역시 통기타 고수가 되기 위해서 저에게 오는 사람들입니다. 이 공간들은 우리가 즐기고 그냥 같이 놀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기타 이 커피숍 이 모습을 보고 뭐 장사가 잘 되느니 안 되느니 비싸느니 안 비싸느니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효용 가치에 의해서 여기를 이용해 주시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인연을 맺어서 지내는 동안 조촌장의 그런 이런 생각들에 같이 어울린다면 저하고 같이 노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통기타 캠프촌을 바라보는 눈도 그렇게 바라봐 주시고 통기타 캠프촌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또 잘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오늘은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 공간을 가지고 또 조촌장의 어떤 그 일거수일투족을 너무 세세히 들여다볼까 싶어서 제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